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흥이 있거든요. 그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더욱더 독특하고 새로워 보일 수 있어요. 현대무용가 김재덕입니다. 현재 모던테이블 무용단에서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. 싱가포르의 THA 현대무용단에서 해외 안무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현대무용은 지금 현재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난해하고 그리고 예술적으로 볼 수 있지만 몇 년 후가 되면 이것이 대중적 어떤 작품들의 소스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작을 만들 때 이런 예술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파트너와 교환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공유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해외 아티스트하고도 대화를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예전에 스카이프나 이런 어떤 화상 채팅을 하면서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그 폴더를 또 그 안에 넣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었거든요. 그러다가 알게 된 게 빅캔버스예요. 너무 좋았던 거는 뭐냐면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것들 작품들을 보고 그리고 음악 같은 것들을 볼 때 한 곳의 캔버스에 제 어쨌든 컴퓨터 안에 모든 걸 모아놓을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이거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캔버스 안에서 화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시간적으로 저의 모든 파일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작품에 대한 대화가 되게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. 어쨌든 무엇을 쓰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한 그런 아티스트들과 그리고 얼만큼 디테일하게 대화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영화에서도 보면 다크나이트나 인셉션 이런 것들을 보면 한스 짐머하고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듯이 그런 것 같아요. 모든 아티스트들과의 디테일한 협업이 크리에이티브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.